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고 보는 롤 듣보롤입니다. 오늘은 2.3 에이펙스 후 해외에서 연구 중인 아이템 빌드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어떤 챔피언의 특정 빌드가 관심 있게 조명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샘 불타는 향로 애쉬입니다. 불타는 향로는 아군을 치유하거나 보호막을 씌워주면 자신과 해당 아군의 공격 속도가 상승하고 기본 공격에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는 아이템입니다. 아군을 치유하면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샘 룬과 시너지가 좋습니다. 생명의 샘 룬은 기본 공격이나 스킬로 적 챔피언을 공격하면 표식을 남기고 표식을 남긴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해당 아군과 자신의 체력이 회복되는 룬입니다. PC버전의 제공의 명령 애쉬가 생각나는 빌드입니다. 긴 사거리 밖에서 이번 스킬인 일제사격으로 지독하게 괴롭히는 플레이가 포인트인 애쉬의 빌드입니다. 이 빌드의 중요한 점은 먼저 불타는 향로를 올린 후 깨어난 영혼 약탈자를 2코어로 올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D 데미지를 가진 애쉬에게 1코어 영혼 약탈자는 딜 기대값이 낮은 아이템이며 불타는 향로에는 기본 공격에 대한 추가 마법 피해 옵션이 있기 때문에 1코어 불타는 향로가 더 효율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타는 향로 빌드를 통해 지속적인 이번 스킬 일제사격으로 딜 교환을 해주고 접근 시 공격 속도 증가 효과가 적용된 평타로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며 생명의 샘 룬의 효과로 아군과 함께 회복하며 유지력까지 가져가는 빌드입니다. 2코어로 깨어난 영혼 약탈자를 올려서 처치 관여 시 아이템 기본 지속 효과인 궁극기 가속 증가와 사냥꾼 룬의 스킬 가속 증가까지 얻으면 라인 전후 대치구도 한타 단계에서 짧아진 쿨타임을 이용해 궁극기를 난사하며 아군이 활개칠 수 있게 도와주는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멸자의 운명을 올려 이번 스킬인 일제사격으로 회복을 방해하는 고통스러운 상처로 아군에게 치료 감소 효과를 지원하고 내셔의 이빨을 올려 주문력을 증감시킨과 동시에 기본 공격에 대한 추가 마법 피해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주문력이 오를수록 기본 공격이 더욱 강해지고 궁극기 자체도 뛰어난 화력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추천드릴만한 빌드입니다. 두 번째는 유지력과 스킬, 아이템, 룬의 3박자 시너지가 좋은 정복자, 영겁의 지팡이 트위스티드 페이트입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는 2.3 패치에서 3번 스킬 속임수 대기 버프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스킬 사용 시에만 공속이 증가했다면 이제는 스킬을 배우기만 해도 기본 지속 효과로 공속이 오르게 되었죠. 그 덕분에 빠른 정복자 스탯을 채우고 보조룬 약점을 들어 이동 방해 효과에 대한 추가 데미지를 더욱 수월하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위스티드 페이트의 스킬인 속임수 대기는 또 다른 기본 지속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본 공격마다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에게 지속적으로 파이팅하며 스킬과 기본 공격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딜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또한 지속적으로 파이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템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대 체력과 주문력의 만화까지 올려주는 영겁의 지팡이는 트위스티드 페이트의 파이팅 유지력을 올려주는데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평타 강화와 공격 속도, 주문력까지 챙겨주는 내셔의 이빨도 시너지가 좋으며 기본 공격 사거리와 추가 데미지에 특화된 고속 연사포도 이 빌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이 탱킹력이 좋다면 공허의 지팡이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리치베인을 올려 스킬 사용 후 다음 기본 공격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더욱 강해진 트위스티드 페이트로 전장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게임을 풀어보세요. 세 번째는 현재 정글을 위협하는 감전, 선 라바돈의 주문모자 피지 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피지는 2.3 패치에 들어서 다단 버프를 받았습니다. 2.3 패치에 정글 몬스터 데미지 버프를 받았으며 2.3 A 패치 강타 기본 지속 효과로 정글에서의 초당 만화 4회복이 패치되며 다단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 패치로 인해 더 이상 피지는 만화가 부족하지 않게 되었으며 빠른 정글링을 통한 주도권을 잡기도 좋아졌습니다. 주문력만 받쳐준다면 딜과 생존 모든 면에서 뛰어난 피지에게 선 라바돈의 주문모자는 좋은 시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적을 한 명 처치하는 순간 피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적을 처치해 사냥꾼 룬의 스킬 가속을 획득하면 재간둥이의 쿨타임을 빨리 돌려 어그로 핑퐁 면에서 더욱 좋아지며 선 라바돈의 주문모자를 올려 주문력을 챙겨주면 감전의 데미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강해지는 피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바돈의 주문모자는 주문력이 130이며 기본 지속 효과인 압살로 인해 주문력이 40% 추가로 증가합니다. 거기에 감전룬은 개별 공격 또는 스킬을 3회 적중시키면 주문력의 25%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 라바돈 빌드와 시너지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정화를 올려 스킬 가속을 얻어 전장을 뒤집어 놓는 것이 가능하죠. 라바돈의 주군모자 다음 빌드 순서는 스킬 사용 후 기본 공격을 강화하며 스킬 가속을 올려주는 리치베인이 무난합니다. 그 뒤엔 적이 탱킹이 좋다면 공허의 지팡이와 무한의 구가 좋은 선택이며 피흡 또는 회복이 좋은 적이 있다면 모렐로 노미콘을 먼저 올려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네 번째는 강타 버프와 함께 떠오르는 정복자 탱킹 올라프입니다. 기존 올라프는 만화 소비량이 과하여 빠른 정글링을 만화량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3 A 패치에서
강타 기본 지속 효과로 만화 증가량이 버프되며 올라프의 단점이 커브되었으며 정복자와 선 태양불꽃 방패를 올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싸우는 올라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복자와 남풍론을 통해 선 태양불꽃 망토를 가는 딜로스를 충분히 커버해주며 탱킹 또한 받쳐주기 때문에 추천드릴 만한 빌드입니다. 올라프의 패시브는 이른 체력 1%당 1%의 공격 속도를 얻기 때문에 체력이 50% 미만일 때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얻는 적응형 외골격 룬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체력이 적을수록 강해지는 올라프의 유지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룬과 아이템의 시너지로 체력이 50% 미만일 때 올라프가 최대한 탱킹하며 데미지를 뿜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라프의 공격기는 기본 지속 효과로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더욱 좋은 시너지가 나는 빌드입니다. 마지막 보조 룬으로 지휘자를 올려 오브젝트 관리에 유리함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탱킹을 하면서도 적의 방어력을 낮춰 딜로스를 줄이는 치력의 양날 도끼는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올라프의 공격기는 사용시 공격력이 오르고 6초간 군중 제어기인 스턴 및 둔화 같은 효과에 면역이 되는데 올라프는 이 6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챔피언이기에 궁극기 사용 후 빠른 진입을 위한 영광 마법 부여와 진입해서 탱킹하며 유지력과 흡혈률을 챙겨주는 죽음의 무도와 정령의 형상도 좋은 선택이며 적진에 진입해서 6초간 적의 진영을 휘젓고 다시 한번 생존시켜주는 수호천사까지 올린다면 궁극기를 사용할 때 긴장하는 적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독특한 빌드로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라칸입니다. 기존의 라칸처럼 이니시를 걸고 적의 공격을 받아치는 스타일의 라칸도 있지만 오늘 소개할 라칸은 더 강력한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량이 돋보이는 압도적인 빌드의 라칸입니다. 이 빌드의 핵심은 적이 피할 수 없는 폭발적인 피해량에 있습니다. 라칸은 기본적으로 군중 제어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룬은 감전으로 폭딜을 챙기며 약점을 들어 군중 제어기에 의한 데미지율을 높입니다. 라칸은 일단 진입해야 하는 돌진형 챔피언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체력이 급감했을 때 생존에 유리한 적응형 외골격을 들어주며 아군과 함께 있을 경우 이동속도가 증가하며 아군과 함께 처치관일 시 골드를 획득하는 집단사냥 룬이 좋은 선택지입니다. 라칸은 아군에게 보호막을 씌우거나 회복하며 적에게 군중제어기를 거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적진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체력과 주문력, 만화를 올려주는 영겁의 지팡이는 좋은 선택지이며 영겁의 지팡이 스택이 모두 채워지면 생각보다 적진에서 오래 버티는 라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문력을 뻥튀기하는 라바돈의 죽은 모자와 적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아군을 회복하는 아테나의 부정한 성대, 그리고 라칸의 핵심 스킬들을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킬 가속에 특화된 깨어난 영혼 약탈자는 폭딜 라칸에게 매우 좋은 선택지입니다. 거기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수호천사까지 올린다면 극한의 어그로 핑퐁과 데미지를 뿜어내며 적진을 휘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3 패치 후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빌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와일드리프트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still on my way, closer to where I've been.